날씨였죠. 밤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면 안개가 아주 많이 껴요. 단풍나무들이 많이 있으면 붉게 물들고 아니면 상록수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푸르르죠. 무릉도원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랄까? 그렇네요. 낙엽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집채만한 뿌리가 넘어져 있고요. 단풍이 시작된 숲 속입니다. 떨어진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안 그래도 좀 걷기가 힘든 숲속인데 떨어진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곳이라서요. 조심조심 갑니다. 유생이에요. 이제 자라기 시작한 애들이라서 완전히 새삥이고 너무 귀여워요. 맨날 큼직큼직한 애들, 큰애들만 큰애들 위주로 맨날 가질 거니까 이렇게 작은 생명을 보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도 식물도 어리고 작을수록 예쁜 것 같아요. 잘 자라렴. 옆에 이렇게 여기 꽃구름 버섯은 막 뭉터기로 자라요. 여기 땅이 되게 비옥한 것 같아요. 똑같은 버섯인데도 숲에 따라서 자라는 모양새가 참 다른 걸 보면 신기해요. 숲속 동물들이 뜯어먹은 나무예요. 여기 꽃구름 버섯도 같이 있는데 이렇게 숲을 다니다 보면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숲속에 동물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흔적들을 이렇게 발견하고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목격을 한다거나 서로 마주친 적은 없어요. 이거 사진 찍었어? 어, 된다. 사진 찍어야지. 사진? 어, 흔들려. 사진을 찍어야 사진 안 찍어도 돼? 아우. 우와, 한 손으로. 엄청난데? 카라크레슨이라고. 우와. 딱 좀 있으면 이거 떨어질 뻔했는데. 왜냐면 이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어. 얘는 너무 많이 영양분을 다 빼먹어서 어. 다 빨아먹은 거야. 네. 여기 있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 내 안경 빌려줄게. 하다 보면은 저기 그 건불 같은 게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가지에 찔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안경 써야 돼요.
나는 폼 잡으려고 쓰는 거 맞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눈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답니다. 여기는 가지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갓 자라서 또 그런 애들도 또 되게 예쁘죠. 오래된 어떤 그런 대물의 그런 기품이 있다면 또 갓 피어난 아이들은 또 그런 신선하고 풋풋한 게 있어서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너무 작아가지고 두고 갑니다. 또 뒤에 다진 게 있다 그래가지고 쫓아서 올라갑니다. 자란데도 위에 자라면 저렇게 되게 귀여운 모습으로 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위에 UFO같이 UFO 군단을 못 찌른다. 여기 있는 거는 썩었네요. 위에 자라고 난 다음에 또 밑에 자라났어요. 잘라버려버리면 돼. 조금 괜찮아. 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갑시다. 오, 자작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헌터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고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거의 다 썩었거든요.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너네도 자라느라고 수고했어. 걸음으로 가서 다음번엔 더 멋진 애로 태어나렴. 여기도 많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애가 통통한데 얘는 썩었어요.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 자 끝내주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는 2층으로 자랐어요. 어이씨. 자, 요렇게 생겼네요. 귀엽죠? 아주 좋네요. 줄줄이 상황을 만듭니다. 켜져 있었나 봐요. 원래 오늘 온 이유가 자작 상황이 부족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자작 상황은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좋습니다. 자, 저희도 여기도 이 자작 상황도 줄 자작 상황을 마쳤습니다. 나란히. 여기 나무에서는 자작 상황이 자라고 있고 백영지가 자라고 있고 자라가 빨리 얘는 죽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자작 상황들이 자라고 있죠.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그 뒤에도 있어요. 열심히 자라고 있고 얘네는 이 꼬꾸란 버섯들은 거의 말랐어요. 근데 죽어가나 봐요. 여기 밑에도 있어요.
크긴 크네요, 진짜. 고맙습니다.